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카카오 서비스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 그리고 사고 발생 시에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할 것을 당부했고 이에 대한 정부 부처 타원의 대응 방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이후에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오늘 대통령은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 회의를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주셔서 그 배경과 관련한 짤막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서 서비스 복구에 매진해 신속한 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휴대폰을 가진 어느 국민이든 단 한 분 이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없었을 정도이니까요. 우리 지금의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와 통신 인프라는 국가안보 그리고 국민 생활에 직결이 됩니다. 온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부가 서비스 카카오톡은 한두 시간이 아닌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들의 큰 불편과 피해를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IT 선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긴급 상황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향도 아마 민관이 함께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과 리스크 대응 태세는 국민의 실생활, 민생과 깊이 관련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로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